구라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몇십억 단위를 버는데 돈 쓸 시간이 없대. 아니 걔는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건강보험료를 440만 원이네요? 와 진짜? 그것도 구라 오빠가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같아. 구라 오빠가 하도 나 옛날에 그 얘기를 하고 5번 달에 제일 많이 했는데 120개 딱? 120개 딱? 1년에 몇십억 한다는 게 맞잖아. 맞죠. 50억 이상.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재테크 없이 그냥 현금만 쌓는 거예요? 지금? 재테크요? 네.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는 길에 이걸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들렸다 가는 느낌? 야, 염경아 달라져도 달라졌어. 아니, 저도 여기 일산에 일 있어갖고 들리는 게 잠깐 짠단거 찍고 가라 했고 온 거예요. 고생 많어. 정말 돌싱포맨부터 해가지고 이웃에부터 해서. 아니, 죄송한데 그 문신 가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 왜요? 같아, TV에. 왜요? 문신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요즘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참나. 이거 문신 나왔다 다친 거예요. 실제로 그 문신이구나. 이게 보고 싶었어. 모르셨어. 이게 그 유명한 SMP. 우리 크리스 원장님이 하나하나 다 찍어주신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콩국수 같아. 검은 콩국수. 흑임자, 흑임자. 흑임자 콩국수 같아. 말도 안 돼. 누가 흑임자 스타일로 문신을 해요. 이게 봐봐, 잠깐만. 아, 흑임자 콩국수 같다. 약간 내가 볼 때 앞머리 살짝 비치는데? 뭐가? 멀지 않았어. 맞아. 아니, 우리도. 내가 볼 때 지금 약간 앞머리 얇아졌어. 얇아요. 나도, 나도 여기 M자, 여기 살짝 이제. 나도 2년 정도 있으면은 전화 올 거야. 거기 어디니? 아, 근데 나 이렇게 이런 색깔은 싫어. 흑임자처럼 이런 색깔. 어떤 색깔? 자연스러운. 좀 밝게 하고 싶어. 여기를? 파랗게? 근데 나는 분이 이걸 했는데 오빠 머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으세요 그분은. 근데 비인 부분만 한 건데.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검은색으로 했는데 흰머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피는 검정색인데 머리카락은 흰색이니까. 아, 그 톤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 톤을 맞춰야 돼요. 톤을? 네, 무조건 시커멓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주제가 뭐죠? 주제가 오늘 모발인가요? 흑임자 쇼라고 우리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어떤 게요? 회사 만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잘 되면 가능하죠. 아 가능한 일. 아 그럼요. 본인도 지금 몇 년 동안 하셨죠? 저도 거의 시작했으면 바로 뒤이어서 저는 남자는 경환이가 거의 시작이야. 아 진짜. 아, 근데 왜 사옥이 없죠?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이것도 현명한 거 같아. 저는 안상현 씨가 대단한 게 성격 맞아요. 그 일에 직접 뛰어드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맞아. 시간도 그 스트레스도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맞아. 지금 그냥 충분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내가 구라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몇십억 단위를 버는데 돈 쓸 시간이 없대. 맞아요. 아니 걔는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아니 걔 남의 얘기를 큰 거잖아. 아니, 걔 자기 얘기는 걔 자기 컨텐츠가 없어. 오빠 건강보험료를 440만 원 내요? 와 진짜? 그것도 구라 오빠가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같아. 100억이면 100억. 아니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아. 난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구라 오빠가 하도 나 옛날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아는 거야. 아니 우리 염경환 씨는 홈쇼핑 완판남인데 네네. 오늘 오전에도 홈쇼핑 하나 찍고 오셨고 이따 또 생방송이 또 있대요. 빨리 하고 가야 되네. 아 진짜 나는 오늘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네, 그러니까 앞에 몰아치고 완전 홈쇼핑도 매진되잖아. 여도 분량 뽑으면 그만하고 빨리 끝내. 막 일부러 3시간 4시간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형 평소에 스케줄 몇 개야? 몇 개? 요번 달에 제일 많이 했는데 120개 딱? 120개 딱? 30일 동안? 와, 120개? 30일 동안? 그럼 1년에, 그러니까 맞잖아. 1년에 몇십억 한다는 게 맞잖아. 맞죠. 몇십억 맞잖아. 30억 이상. 50억 이상. 30억 이상. 그게 그대로 쌓여 있다. 아니, 그냥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맞게. 맞아. 그럴 수 있죠. 그 대신 세금도 많이 내고. 아, 많이, 엄청 내죠. 네, 세금도 많이 내잖아. 따로 그럼 재테크 없이 그냥 현금만 쌓는 거예요? 지금? 재테크요? 네. 재테크를 못하지. 일단 가야 되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지. 저 목소리 톤 봐라. 왜냐면 안 아픈 게 재테크예요. 오. 네. 이렇게 영원이다. 건강하고 안 아픈 건강해야 게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돈 버는 거니까. 근데 너무 센 척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한땀한땀 무진할 시간이 있고 도수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오빠 진짜 보면 해보면 알아요. 아니 왜냐면 홈쇼핑들이 대부분 되게 외곽에 있어요. 사이즈가 커서. 그럼 보면 하루 오빠 이동 거리가 500km. 아 진짜? 네. 그러면 시간이 없겠구나. 이런 내가 아까 대기실 가서 오빠 이러다 죽어요 진짜. 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항상 유서 써놓고 다니는데 오늘 내일 안 돼. 역시 지금 너무 이동을 많이 하니까. 직접 운전 아니면은 직접 제가 운전 다 그러니까 매니저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졸리고 할 텐데 피곤하고. 어 정말 그럴 때. 그러니까. 뺨을 UFC 나오는 선수한테 한 대 맞듯이 내가 나를 때려도 빡 까야지. 그래야 잠깐 정신이 들지. 드라마에서처럼 절대 안 돼요. 정말 잠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이씨. 나 홈쇼핑 안 해. 난 홈쇼핑 안 한다고. 아 근데 사실 지금은 이 정도면은 조금 이동간에 자야 되지 않나? 쉬어야지. 그러면 쉬어야지. 매니저 두는 게 나을 다음 것 같은데. 쇼핑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운전 좀 해요. 네. 하긴 하는데. 아까 장구 맞는데 하실 수 있어요. 피곤할 때마다 좀 웃겨주고 대신에 능력이 되는 게 예, 예. 내가 힘들 때는 대신 출연을 해도 이 정도면은 웬만한 판매량 올라올 것 같아요. 형 경환이 밑으로 들어가. 입담이 좋기 때문에. 근데 내 인생은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 아니 근데 둘이 다니면 100살이 넘어. 출연료를 20년 내내 한 번도 안 올리셨다고. 뭐가 그렇게 불안한가요? 저는 이건 전략이야. 예전에 제가 홈쇼핑을 처음 시작한 게 이 출연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 홈쇼핑의 런칭이랑 이제 그 업체로 저는 출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오히려 연예인들을 출연료를 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출연료를 주고 뭐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빚을 많이 져서 제가 그 빚을 갚으려고 시작을 한 거고 이제 시작을 이제 홈쇼핑 출연하고 게스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업체로 고생을 해 보니까 연예인 출연료 주는 게 이렇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아니까 그때 제가 받았던 출연료에서 이거를 올리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 요새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홈쇼핑이 진짜 업체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위치라 올려달라고 하기가 정말 그 한마디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왔어요. 대신에 덜 받지도 않고 더 받지도 않고 딱 그 가격. 그러니까 이게 네. 작전을 딱 그렇게 세운 거지. 난 안 올리고 맞아. 여러 개 할게. 네, 그래서 저는 박리담의 컨셉으로 그냥 이해를 많이 하는 대신에 올리지 않고 오케이. 대신에 이제 뭐 선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높은 출연료로 전 고가에 중요할 때 그 제품만 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수에 집중이고 전 다작을 하죠. 바로 다작을 하죠. 다들 말이 돼요. 다들 말이 되는 방법 같아요. 근데 그게 상도 때문에 살짝 올려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죠. 내가 출연료를 올려야 다른 분들이 출연료가 그렇지. 오르는데 비교되기엔 다른 데서는 아 염경환이 이 정도인데 네가 이 정도 받는다. 그래서 리빙 쪽은 연예인 게스트가 없어요. 경환이 오빠는 네. 요즘 예능에 미련이 없다면서요. 근데 다들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다들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아 진짜. 예능은... 잠깐 쉬었다 할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돼요. 예능은 참아야 됩니다. 쉬었다 이거, 하자 쉬었다 이거... 하자. 나 예능에 미련 없어. 아니 홈쇼핑 아니에요. 이거 앉으세요. 예능이. 아, 진짜 사이코 같은 예능이라고요. 아니 우리 지금 불쌍하다. 예능은 참아야 된다니까요. 쌍땅포. 아까부터. 아 나 몰라. 참고 있었죠. 야 참고 있었죠. 홍경원 씨, 홍경원 씨, 아, 나 진짜 쌀 것 같아. 쌍당포. 그 예능. 야, 나 흥국이 형 이후에 오랜만에 나가는 사람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홈쇼핑 상 생방송을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진짜 웃기게 생방에는 아무런 어떤 생리적인 현상도 안 일어나요. 이게 딱 카메라 돌면 같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오빠는 생방에 쳐야죠. 맞춰진 사람이에요. 아, 기적을 쳐야죠. 근데 이 오빠는 나중에 제 기적이 찰 때 되면 진짜 요실금 팬티도 팔 수 있어요. 진짜. 아, 자기가 차고? 아 진짜? 3개월 차보고. 3개월 함께 차보고. 하면서 왜냐면 나이 먹고 누구한테는 올 수 있는 질병이잖아. 그럼 이 오빠 그거 팔 스타일이야. 왔다 왔어. 안 돼. 아 이거 저 염경환 씨 오줌포를 차고 하시는 게 나아요. 아, 오줌. 통풍 좀 조심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통풍. 네, 염경환 씨 소변 이후에 네. 얘기가 좀 끊겼어요. 끊겼어요. 네. 질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네. 미련이 되게 많다고. 방송이에요. 예능이 없고요. 예, 네, 그냥 뭐. 근데 경환이 오빠 나 네. 되게 보기 좋다. 왜요? 막 이렇게 막 목매고 막 완전 부자 어떻게든 뭐 잘해보려고 맞아. 하면서 막. 이제는 볼 때랑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스타 같은데 한번 나갈 때 준비를 막 2주를 해가지고 그치. 내가 여기서 한 방 터뜨려가지고 내가 그냥 그치. 계속 섭외가 들어오게 네. 뭘 보여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맞아. 지금 아무 소용 없어. 아니 예전에. 10몇 년 됐나? 네. 라스의 햇뜰날 특집이라고. 맞아, 맞아. 해돋이 특집. 해돋이 특집에서. 그때 열심히 했어. 그때는 그냥. 정말 눈에 불이 나. 여기에 땀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서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미련이 없는 거잖아요. 아, 없대니까요. 맞아, 없어, 이제. 나 지금 가도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 야. 만약에 그럼 홈쇼핑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당신이. 아니, 제가 지금 이 짠당포도 잡은 거를 네. 왜 잡았냐면 네. 16시 30분에 네.
제가 요 앞에서 빈마루 스튜디오에서 마침 홈쇼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걸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들렸다 가는 느낌. 야, 염경아 달라져도 달라졌어. 그래라. 아니 내가 오늘 바로 녹화 전에 오늘 경원 오빠 4시 몇 분에 가서 오늘 빨리 끝나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엄경환 때문에. 와 이게 아니 아, 저도 여기 일산에 일 있어 갖고 들리는 게 잠깐 짠단고 찍고 가라 했고 온 거예요. 고생 많어. 나이도 많은 나이도 많은데 그지? 정말 돌싱포맨부터 해가지고 이웃새부터 해서. 아니 근데 경환이 오빠가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네. 약간 방송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6년 동안 했던 라디오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고 뭐 이러면서 좀 정말 더 상처 때문에 오빠가 마음을 비운 거 같아. 굳이 뭐 이런 얘기도 하기 싫잖아요, 솔직하게. 하루아침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우리 직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를 한 6년간 진행을 하다가 애착이 좀 있었죠. 자리 비우면은 누가 들어와서 잘하면 그냥 그 친구가 계속할 수도 있는 항상 대체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글의 법칙을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 5주 중에 5지 조그만 섬을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당연히 라디오 빠지면 안 되니까 돌아가는 날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갔는데 기상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꼬여가지고 하루를 더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라디오에 출연을 하기로 생방송을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근데 팀들하고 다 같이 한국으로 가면 나는 이제 편하게 다 갈 수 있는데 내가 그 라디오 생방송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나 혼자 한국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무슨 카누 같은 거 빌려서 타가지고 카누로 빠져나갔다.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지방 가이드 없이 가이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갔는데 도착했어요? 해서 생방송을 했어요. 와 정말 눈물이 너무 무서운 거야. 잘릴까 봐. 거기 막 무슨 반군도 많이 나온대요. 그 섬에서 아니 거기서 진짜 거기서 카누로 나왔으니 이게 근데 그 생방송을 하겠다고 필리핀에 그 모르는 섬에서 내가 혼자 나와서 막 마을 버스 같은 거 타고 무슨 막 그 지붕 위에도 막 그 차 트럭 지붕 진짜 그렇게 하루를 걸려서 한국을 왔는데 잘렸어요. 응? 언제 갔는데? 이제 생방송 하고 얼마 있다가 그 다음 달에. 아. 안 그랬으면 그 필리핀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 아니 뭐 이제 재밌게 촬영 다 끝내고 편하게 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래서 그때 오빠가 베트남을 가신 거예요? 뭐 동남아에 푹 빠져서 동남아의 매력에 빠지셨나 보다. 여러 가지 사고 타는 매력이에요. 가서 또 카누로 타고 야, 베트남 가서 야, 이거 베트남 더 재밌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들었네. 맞아. 베트남 있었어. 베트남어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제가 베트남에도 한 3년 하노이에 살았어요. 아, 진짜? 진짜. 저도 최은경 아나운서 언니랑 배틀트립으로 베트남 편을 갔는데 우리 그래 베트남 왔었잖아. 근데 진짜? 오빠가 베트남 이사 온 지 한 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생활을 강하면 거기 그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한인 상인의 협회장을 하는 거야. 상관없이. 상관없이. 더이트는 한 달 됐는데 우리 녹화를 거기 3박 4일을 베트남 특집을 하자. 오빠가 우리 가이드로 나왔어요. 중간에 생방하러 냄비 팔러 한번 갔다 왔어. 한국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랑 은경 언니랑 마사지 받고 6시간을 기다렸어. 아, 이게 들은 거 같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일산에 냄비 팔러 갔다 왔어, 진짜. 연경언이 진짜 열심히 살았네.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세상 열심히 살았네, 진짜. 저는 자신 있는 게 제 와이프하고 애들을 위해서 사막에 던져도 저는 모래를 팔아서라도 저는 우리 가족을 제가 다 먹여 살리고 자신이 사막에서도 한인 회장 할 사람이야. 네. 한때는 진짜 상렬이가 완전히 너무 잘 나가고 회자되고 그러다가 요즘 상렬이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고용 분야는 좀 시달리지 않나요? 상렬 씨가? 방송이란 게 우리가 애정을 준 만큼 그렇죠. 나한테 방송 횟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나를 찾아주는 게 방송이지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안달을 하고 이게 사랑하고 비슷해 사랑하고 똑같아 약간 떨어졌을 때 맞아, 멋있어 맞아. 보이잖아 네. 자, 어떤 걸지 제가 무슨 비닐봉지 잠깐만 근데 여기 제가 비닐봉지 있는데 뭐야 근데 비닐봉지 이렇게 써 아 이게 뭐야 네, 제가 이거 차에 꼭 가지고 다니는 뭐야 이거 아까 휘순이 거랑 비슷한데 아 이거는 뭔데 바나나와 청양고추네 네. 이거는 안 익은 거 같은데 아, 네, 이거를 사야 돼 안 익은 거를 왜요? 파란 거를 오 이거 왜요? 그때 동남아에서 카누에다 실어서 오신 건가요, 혹시? 왜냐면은 선영 씨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저희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식량이네. 맞아, 맞아. 식량인데
정말 배고플 때는 여러 과일들 뭐 다 좋겠지만 바나나만큼 좋은 게 없어. 맞아. 포만감도. 아,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도 먹잖아요. 네, 네. 우리가 또 말하는 직업이다 맞아, 보니까 지쳐요. 당 떨어지고 지치고. 그래서 노란 거를 사면 안 돼. 어차피 차에 두 굴 먹을 거기 때문에 아, 후숙 과일이라 그러면은 두 개 먹으면 나머지는 물러서 버려야 돼요. 아. 파란 거를 사서 그냥 두고 다니면서 다음에 샀던 거하고 교차하면 얘가 노랗게 돼 있어요. 바나나 상비군처럼 바나나 많이 상비군. 해봤다, 많이 해봤어. 바나나 상비군. 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주얼과 걸리는. 이거 하나 없애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하루에 배고플 때는 한 세 개, 네 개씩. 많이 먹는다. 어, 그 금방 없어져요. 어. 근데 바나나가 칼로리가 높나? 경환이 오빠가 그렇게 끼니를 잘 못 챙겨 드시는 거에 비해서 몸이 좋네요. 아, 왜냐면 제가 식품을 많이 하잖아요, 상품을. 아, 방송 중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생방송 하면서 정말 한 시간을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같으면 블랙박스 방송 하나 하고 그다음에 출출하니까 랍스타 먹는 거 방송 하나 하고 뒤에 후라이팬 하고 그러면 딱 좋잖아요. 안 그래. 주방을 쓸 때는 먹는 것만 팔아서 주방 상품을 잡기 때문에 순댓국 팔고 그다음에 도가니탕 팔고 그다음에 갈비탕 팔고 먹는 거를 달아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꽉꽉꽉꽉 올라오는 거죠. 마지막 쪽에서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그래도 처음 먹고 너무 배고팠는데 한 술 뜨면 막 너무 좋은 것처럼 아~ 그렇게 해야죠. 아~ 방송. 근데 고추는 뭡니까? 아 이거는 운전할 때 매니저가 없으니까 졸리면 진짜 졸리거든요. 아~ 정말 졸릴 때는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야 돼요. 잠이 1번. 잠깐이라도 5분 10분 졸음 쉼터라도 가서 자고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막혀서 어디 세울 데도 없을 때는 이게요. 딱 하나 딱 씹잖아요. 정신이 번쩍. 아, 그러니까 땀이.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요, 아예. 그래서 일부러 매운 걸 먹어요. 일부러 제일 매운 청양고추를 땡초를 딱 씹으면 여기가 땀이 뚜룩 떨어지면서 정신이 번쩍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말 된다, 졸릴 때. 이거 말한 거 없어요, 졸릴 때. 그러니까 졸림껌도 그 맵잖아요, 딱 씹으면. 그 정도로는 안 되지. 그래도 졸려. 껌 갖고는 안 돼요. 120개 하려면 이제 필요한 거야. 120개. 아니, 잠을 누워서 거의 못 자는 수준. 그렇죠. 거의 차에서 많이 자고 집에서는 한 하루에 4시간 잘 그치. 옷만 갈아입고 나고. 귀가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그날그날에 따라 다른데 거의 집에 가면 한 1시? 첫방 하면은 4시에 나와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 나와야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 진짜? 야. 근데 별명이 모텔남은 뭐야? 아 왜냐면은 집이 인천인데 홈쇼핑이 가까운 홈쇼핑사도 있고 N 홈쇼핑은 아, 판교, 분당. 시간상 못 들어. 그리고 H는 천호동, C사는 저 남태령 고기. 남태령.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남태령. 시간이 애매할 때는 아예 집에 갔다 오면은 집에서 세수만 하고 나오는 바에야. 시간이 안 돼. 차리를 거기에서 다리를 뻗고 허리 피고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나니까. 방송국 가까운 모텔에서 되게 자주 자죠. 단골집도 있으시겠네. 어, 있죠. 선호하는 모텔 스타일. 저는 그 스탠다드가 좋아요. 스탠다드. 너무 넓어봤자 혼자 자는데 괜히 막 하트 침대 있고 이런 물침대 있고 이런 거 돌아가는 침대 있고 이렇게 그게 동그란 침대도 있는데 그 모르겠어. 뭐 둘이 있을 때는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동그라면은 자다가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싫은 게 뭐냐면 거울이 많은 데가 있어. 그래 거울 많은데. 거울이 천정에도 달려 있거든. 그렇죠. 왜 거울이 천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눈 뜨면 깜짝 놀라. 내가 보다 또 옆으로 옆에도 거울이 있어. 그러니까 천정하고 옆에 거울이 막 나는 데는 약간 혼자 잘 때 무섭죠. 무섭죠. 유리의 집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안선영 씨가 그런 말 했대요. 아무리 바빠도 염경환이 나보다 편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오빠는 방송하고 방송 사이에 모텔을 잠깐으로 잡아서 최소한 씻고 이렇게 발 벗고 누울 수 있잖아요. 오빠는 생필품이나 식품 이런데 저는 다 뷰티고 화장품이니까 이 의관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생방을 했어. 근데 이걸 다 지우고 다시 하는 시간은 안 돼요. 이게 화장이나 힘들어. 머리가 이게 망가질까봐 늘 목매 이렇게 목베개라고 꼿꼿이 그래. 앉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차를 각도를 뒤를 못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잠이 깊게 들면 모공이 열리잖아요. 그럼 피지가 확 올라오면서 피부 아이고. 상태가 재현을 할 때 이게 이제 안 먹어요. 그러니까 뽀송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정말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한 3시간, 4시간. 아이고. 일단 오빠는 헤어스타일 이슈가 없잖아요. 그치. 어딜 기대도 괜찮지, 나는. 네. 근데 경환이는 대나무 돗자리 있는 데서 자면 안 되겠다. 여기 뒷살무늬로 나죠. 그래서 제가 홈쇼핑을 이렇게 다작을 할 수 있는 게
선영 씨 얘기대로 어디에서 자도 머리 눌림이 없고 분장도 그냥 직접 하고 되게 그치. 쉬우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저 초등학교 때 아빠 그리는 걸 되게 쉽게 그렸어. 그냥 스마일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내 얼굴이 나오니까 아빠 그리기 하면 제일 빨리 그려. 그러니까 동그랗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경환이는 네. 방송보다 홈쇼핑 고용이 훨씬 더 안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방송은 아무래도 나보다 더 재미있고 능력있고 젊고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TV 홈쇼핑은 연륜을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는 방송을 보고 내가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고 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머니들은 진짜 블랙핑크나 뭐 BTS 나도 잘 오히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히려 경환이랑 선영이를 더 익숙하게 네, 20년을 아니 나는 경환이 그나 홈쇼핑 가끔 보는데 유통 목소리를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말이더라고. 잘 들리게. 잘 들리고. 아 근데 지금 바나나가 얘기하는 네. 중에 여기가 좀 익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여기가 좀 익었어요. 아니 근데 염경환 씨는 네. 요즘에 두 집 살림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장인어른이랑 사시는 아 맞아. 아래 있지. 아파트 아래 있지.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된 사연인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랑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장인 장모님은 제가 이제 모시고 같이 살거든요. 네. 근데 뭐 작은 집도 아닌데 장인 장모님의 저희까지 하면 이제 6명이에요. 방이 4개인데 애가 둘이니까 이제 크니까 방 하나씩 주고 그리고 제가 홈쇼핑을 하다 보니까 아시죠? 샘플이 엄청 많이 집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무실이 필요한데 만약에 와이프하고 진짜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집이 인천인데 사무실을 서울이나 멀리 잡았죠. 그치. 근데 이제 멀리 있긴 싫고 근데 이제 사무실은 있어야 되고 나만의 공간이. 그래서 계속 부동산에 얘기를 해놓고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바로 윗집을 잡아달라. 그 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이게 몇 년 기다려 나왔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바로 저랑 같이 올라갈 사람이었더니 장인이 장인아 기다렸다. 여기서 만나. 부동산에 매일 물어보셨대요. 부동산에 평생을 기다리셨다가 날씨. 나랑 같이 올라갈 사람. 막 지금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저하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계시고 예, 위에 있고. 같이 저랑 올라가서 있고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애들이 있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남자층이네 남자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를 가끔 보면 설레인다고. 그렇죠 약속해서 만나니까. 와이프랑 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약속해서 양꼬치 먹고 그리고 맥주 한 잔씩 하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나요? 그리고 제가 9층에 내려주고 전 올라갔어요. 내려준 게 아니고 이렇게 버튼으로 야, 그때, 그때마다 약간 연인 바래다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미련 남고 오빠 오늘 올라가야 돼? 재우 씨가 그런 게 있겠다. 오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라면 먹고 라면 먹고 아까도 전화 왔더라고요. 내일 몇 시에 끝나냐고 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나면 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 보려고 그랬지. 이 정도로 설렐 거면 서로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서로 그래서 잘 몰라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합치실 생각이세요? 근데 홈쇼핑 할 때는 정말 항상 내가 멘탈이 중요하고 내가 항상 좋은 기운, 좋은 밝은 기운으로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내가 집에서 다투고 나왔거나 정말 좋은 기분으로 방송하고 생방송을 하고 그래도 매출이 나올까 말까인데 혹시나 말다툼하고 내가 봤을 때는 따로 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렇게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 아 경환이가 이거 작전이다. 그래. 아니 근데 와이프가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요즘 아주 펑펑 쓰게 해준다고. 아, 어느 정도 펑펑 쓰는 건 어느 정도예요? 명품 백을 가서 신상 나올 때마다 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그래요. 신상 나올 때마다. 그러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연락을 주면 자기가 나한테 가서 사. 네. 왜냐면 그때 선영 씨가 이거 지금 아까 백 갖고 왔잖아요. 거기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내가 이걸 와이프한테 가짜를 사줬거든. 다 사연이 있네. 진짜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오빠 아픔 많아. 근데 이제는 내가 진짜를 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진짜 내가 나오는 대로 신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 달라고 해서 진짜요? 나왔대, 빨리 가서 사. 근데, 네. 근데 신상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다양하게 나온다. 아니, 풀해보라는 걸 하더라고, 또. 엄경환 씨가 또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기야, 내가 진짜 아무 존재감도 없고 연예인이라고 개그맨이라고
뭐 부천은 났는데 방송국에서 배역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 때 만나줘서 고맙고 그 배로 몇 배 이상으로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애들 잘 키우고 오래오래 잘 살아보자. 네. 이제 곧 가을 신상 나오겠네요. 나오죠. 네. 지금쯤 아마 거기에서 쇼핑하고 있었어요. 아니 요즘에 카톡 많이 오더라고. 그리고 빨리 나오더라고. 신상 들어왔다고 진짜 메시지 많이 오더라고. 오늘 또 득템 한번 하시는 제주 씨.